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월 둘째 주 지구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청지기 주일입니다. 경건한 리더로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섬기실 분들을 임명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지구촌 교회의 탄생 기념으로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으니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22년 지구촌 공동체 성경 읽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해 더욱 알아가게 된 것이 기쁘고 이번 성경 읽기를 끝까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픈 카톡방을 활용하여 서로 성경 읽기를 점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매일 주신 말씀을 삶 속에 적용시키려고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혼자서 읽는 것보다 지구촌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함께 읽으니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읽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콤한지 몰랐어요. 지구촌 교회 성경 읽기 모두 함께하길 강력 추천합니다. 지구촌 교회 홈페이지와 온라인 교인센터, 지구촌 교회 유튜브 채널 및 공동체 성경 읽기표에 기재된 QR코드를 통해 언제든 만나볼 수 있는 지구촌 성경 읽기와 함께 개인과 가정, 목장교회에서 성경 읽기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지구촌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온 가족과 온 세대가 영적 회복과 성숙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구재직 신년 할례회가 1월 11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분당채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2022년에도 겸손히 섬길 것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현장과 온라인으로 동시 진행되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신년기도 세미나가 성막기도 영성큐티라는 주제로 1월 10일 월요일부터 13일 목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30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세미나는 영성기도의 표본인 성막기도와 말씀을 깊이 묵상하도록 돕는 영성큐티 세미나와 더불어 특별히 존 번연의 기도론이 특강으로 진행됩니다. 등록은 오늘까지 목회 리더십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으니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탄에서 부활까지 진행되는 대한민국 피로회복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혈 수급이 절박한 소아암 환아들을 돕는 대한민국 피로회복 4키즈 3차 사역은 1월 23일 주일 양채플에서 진행되며 지구촌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헌혈 참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헌혈 참여가 어려우신 성도님들께서는 기념품 구매를 통한 기부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지구촌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 하나님을 붙들라. 2022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창세기 25장에서 30장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은혜 가운데 드려졌습니다. 선포된 최성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연약한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믿음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싶은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예배였고요. 앞으로도 제가 살아가면서 제가 종된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인사 야곱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욕심 부리지 않고 정말 참 제일 밑에 정말 땅속 깊은 데서부터 다시 열심히 하나님 믿고 살기를 마음 먹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온 새벽 기도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더 주님을 붙잡고 세상 것을 버리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작년에는 신년 특세를 잘 못해가지고 좀 올해는 강하게 다짐하고 나왔는데 매일매일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 같아서 감사하는 마음.
내 인생의 주관자 하나님을 붙들라는 주제의 설교 말씀은 앞으로 주일 예배를 통해 창세기 35장까지의 내용으로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받은 은혜와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지구촌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구촌 단신입니다. 기부금 영수증 인터넷 간편 발급 서비스를 안내드립니다. 오늘부터 교회 홈페이지 상단에 증명서 발급란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 상반기 지구촌 장학생 모집 신청을 1월 18일 화요일까지 받습니다. 지구촌 교회 새벽 기도회가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수지와 분당 양채플 본당에서 한 번만 드려집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 광고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